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기초 강의 제39회 추격 매수의 결과는 이란 제목으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펴놓은 종목은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한 예이기 때문에 어떠한 폄하 발언이나 그런 의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지하면서 방송 드립니다. 요즘 시장이 고점 부위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시장을 좀 보자면요. 다행히도 어저께 21선을 코스피인데요. 깼습니다만 오늘 좀 들어 올렸어요. 자, 이것이 계속 유지되면서 위쪽으로 상방을 강하게 치고 가지 않으면 또 계속 이 흔들림이나 밑으로 조정이 예상이 되죠.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6월 5일이니까 자, 한이 부위죠. 계속해서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리고 외국인은 사던 것을 좀 멈추고 주춤주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자, 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팔고 있습니다. 6월달 중에 한 이틀 빼고 계속 쭉 제법 큰 비중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고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 내지는 뭐 펀드 환매 이런 이유 등 때문에 기관이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상단을 뚫으려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나와서 강력한 상승을 이루어져야만 상승으로 이렇게 돌파가 가능할 텐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자, 변곡점이라 할수 있겠죠. 이렇게 깨졌던 21선을 자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뭐큰 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60일이 아 20일 위에 올라탔고요. 그러면 올라가도 이상할 것이 없고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변곡 구간이다. 모양상만 보면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기관이 상당한 강한 매도세를 자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변곡 구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보면요. 자, 상당히 상승을 해 오다가 자, 스트레이트로 한 7, 8일 올랐거든요. 외국인 잡 샀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도 계속 매도해요. 그러나 오늘은 좀 소폭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쭉 양봉으로 스트레이트로 치고 오다가 흔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 좀 터지면서 큰 장대 음봉이면 밑으로 빠진다 그랬거든요. 코스닥 오늘 갭 상승해서 반등 시도했으나 위에 5일선에 또 헤딩하면서 밑으로 20일까지 훅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땡기지도 못했죠. 자, 이것도 변곡 구간인데 밑으로 또좀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양봉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시장 다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해야 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에 그리고 코스닥의 매수 주체는 개인이 매수 주체로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을 보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조정에 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 섞인 말씀들을 자꾸 요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 제 지인이 모의 투자로 샀다고 하는데 모의 투자 왜 했겠습니까? 조만간에 실제 투자하고 싶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또이 종목을 모의 투자를 한 겁니까? 자,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다행히 모의 투자를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실제 투자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현재 주가 자, 지금 지인이 만 원대 샀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 방송 몇번 했기 때문에 아마 제 방송 쭉 들으신 분은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전에 보시면 2,000원대에서 4,000원대 이렇게 박스를 그리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 단계 업돼서 3,000원에서 뭐 4,000원, 4,500원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모양은 좋죠. 그러나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진정한 매수 타이밍은 제가 표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상단 돌파할 때못 따라갔다면 이렇게 눌림목 주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여기 5,000원 인근에서 사야 정말 잘한 모습인데,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락하던 이 추세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초기에 진입 못했다 하면, 자, 눌림목 줄때 여기서 모든 이평선 놓고요. 물론 여기 위에 장기 이동 평균선 있긴 하지만 이런 부위에서는 살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못 샀다면 여기 전고점 돌파는 여기. 자, 이렇게 포인트가 두 군데 정도 아니면 살 데가 없는데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여기 그럼 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7,000원이면 230%가 올랐는데 그 꼭대기에서 삽니다. 추격 매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고 뭐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작전 인주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위에서 아마 이거 괜찮다 뭐 얼마 가네 마네 이야기도 아마 산것 같아요. 분석을 할줄 아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곳이 추격인지도 모르고 추격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단기간에 30% 그냥 빠져버리고요. 반등점 추나 이거 세게 가기보다는 다시 대밀린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하락할 때 장대 거래가 섰습니다. 최고 거래가 서고 여기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최고 거래가 서면서 반등할 때는 거래가 작아요. 그러면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이렇게 밑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여기서 보이는 것은 만 삼백 원인데 그냥 만 원이라 하고요. 여기 7,000원이잖아요. 3,000원입니다. 하락을 3,000원 했어요. 그럼 여기가 대략 8,200원이라 보고, 그러면 3,000원 빼면 얼마입니까? 5,200원이잖아요. 여기까지가 보이는 겁니다. 5,000원 초반대. 자, 이러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추격 매수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만 원에 샀는데 5,000원까지 빠지면 몇 프로 빠지는 겁니까? 50%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위로 쑥 들어 올라가면 제가 틀린 것이 될 것이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맞는 게 되겠죠. 제가 한 며칠 후에 복귀 방송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분석이 맞는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고점에서 추격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 보여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요즘 강한 어조로 제법 말씀도 드렸고, 추격 매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시고요. 아직까지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이것이 적정 가격인지, 매수 타이밍이 어디가 매수 타이밍인지 확실하게 기준이 안 섰다면 공부를 좀더 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지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